정식 심리학 용어는 아니지만 마릴린 먼로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릴린 먼로 증후군이란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지만 진정으로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세계적인 스타 마릴린 먼로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거꾸로 그녀를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녀가 진정한 자신에 대해 말하려 하면 반발을 하거나 비웃곤 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자신들을 향해 허황된 거짓말을 하기라도 한다는 듯이요. 마릴린 먼로는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그녀를 있는 그대로의 사람으로 보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음란한 생각을 비추는 거울로 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작 음란한 생각을 하는 건 자신들이면서 먼로를 향해 음란하다 몰아붙이고 자신들은 깨끗한 척하고 진짜 마릴린 먼로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릴린 먼로는 슈퍼스타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도 했죠. 이처럼 겉으로 봤을 때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고 화려해 보이고 잘난 것 같고 나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고 조금만 실수해도 가차없이 질책당하는 우리와 달리 특별한 능력과 외모, 지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용서받을 것 같고 인생 난이도도 더 낮을 것 같고 행복한 인생을 살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는 그들을 보며 와, 나도 저렇게 사랑받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갖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이란 우리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마릴린 먼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때로 나는 내 평생이 통째로 거부되었다고 느낀다. 마릴린 먼로는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고 싶었지만 역설적이기도 사람들은 아름다운 금발 백치 여인 마릴린 먼로를 원했지만 인간 마릴린 먼로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릴린 먼로는 이런 말들도 남겼는데요. 걔는 나를 울지 않는다. 사람이 나를 문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성공은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하게 만든다. 나는 주변의 시기 어린 시선 없이 성공을 온전히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나 자신을 발견하려고 애쓰지만 때로는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알려고 애쓰지 않은 채 평생을 보낸다. 이처럼 마릴린 먼로가 사람들의 숱한 사랑을 받으며 화려한 삶을 살며 느낀 것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과 그녀가 바보이길 바란다는 것,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녀 역시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하며 살길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릴린 먼로 증후군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의 사랑이란 우리가 꿈꾸는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건 TV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강력한 달콤함, 위안, 행복, 격려, 갈채, 박수처럼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도파민이 나오게 하고 나라는 사람을 모두가 지지해주는 것처럼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이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만일 당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면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당신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살아야 할 이유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숨통이 트니까, 그래야 즐거우니까, 그래야 자신들의 마음에 위안이 되니까. 사람은 처음 무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때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낭만적인 인생이 펼쳐지게 될 거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은 낭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지분을 얹어보려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수지타산을 더 두들겨 보려는 사람들, 거기에 순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까스로 성공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지혜롭고, 때로는 현명하고, 때로는 강인하고, 때로는 쉬고 싶은 당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자신들에게 힘을 주고 일방적으로 즐거움, 자극, 어떤 식으로든 정서적인 이득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볼 뿐입니다. 그러니 마릴린 몬로가 받았던 사람들의 사랑이란 무제한이 아니라 극히 제한적이었던 거죠. 우리가 어린 시절 땅 따먹기를 했던 것처럼 막대기로 딱 선을 그어 여기까지만이라고 선언을 하고 미리 한계를 지어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넌 참 금발에 예쁘고 아름다워. 네가 금발에 예쁘고 아름답고 순진하고 아무것도 계산할 줄 모르는 그런 여자라면 넌 뭐든지 가질 자격이 있어 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너는 아무것도 가질 자격이 없고 우리는 널 미워할 거야. 그것이 바로 마릴린 몬로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릴린 몬로 증후군은 비단 마릴린 몬로만이 겪은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겪는 딜레마입니다. 영화 말레나를 보면 마을 사람들은 아름다운 말레나를 두고 저마다의 욕망을 투사합니다. 남자들은 말레나를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말레나가 음탕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 남자들의 부인은 말레나가 자기 남자들을 빼앗아가는 나쁜 마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인공 소녀는 말레나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말레나가 원하지 않게 마을 사람들은 말레나를 창부로 몰아가고 이에 말레나는 아버지로부터도 억울하게 의절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된 말레나는 결백을 주장하지만 사람들은 말레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결국 말레나는 변호사를 고용하게 됩니다. 다행히 변호사를 세운 덕에 말레나는 법정에서 죄인이 되는 건 면했지만 혼자 사는 말레나의 집에 찾아온 변호사는 욕정을 드러내게 되고 이 모습을 본 소녀는 사람들을 데려와 말레나를 구해주거나 말레나를 구하려 애쓰거나 말레나를 구해주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갖는 게 아니라 교회에 가서 말레나를 용서해주겠다는 기도를 합니다. 실제로 소녀는 일방적으로 말레나를 사랑하고 말레나가 위기에 처할 때 도움을 주지도 않고 말레나에게 말 한 번 건네지 않으면서도 일방적으로 교회에 가서 말레나를 용서했다 미워했다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심지어 말레나를 사랑한 순수한 소년마저도 있는 그대로의 말레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싶은 말레나를 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말레나를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말레나를 심판하죠. 우리는 잘생기거나 예쁘거나 똑똑하거나 특별한 천재면 사랑받고 동경받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이율배반적이게도 그들의 또 다른 모습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만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른 모습, 인간적인 모습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지 않고 그들이 그런 걸 기대하면 사람들은 냉정하게 돌아서 버리거나 심한 경우 넌 선을 넘는데 너한테 그런 건 허용되지 않는단다 라는 뉘앙스로 말해버리기도 합니다. 트위치 스트리머 잼미님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다른 스트리머들이 당연하지 게임을 하던 중 잼미님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만한 발언을 했고 이에 잼미님은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분명 피해자는 잼미님이었음에도 해당 스트리머들의 팬들은 혹시라도 자신들의 스트리머들을 잃게 될까봐 불안해진 나머지 잼미님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잼미님의 흠을 잡아내기 시작했고 대형 유튜버 레카가 이를 과장해서 반복해 재생산하면서 잼미님은 무분별한 안티들의 공격에 의해
스스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피해자는 잼미님이었고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것도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쁘고 귀엽기만 한 이미지의 잼미님의 강한 모습은 마치 잼미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처럼 반응했던 것입니다. 연예인 설리 역시 본인의 의견을 말하면 남녀 할 것 없이 설리는 예쁘지만 예쁘니까 딱 예쁜 외모만 보여주고 생각을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실제로 설리는 외모 지상주의가 아니었고 방송에서도 외모를 칭찬하거나 평가하는 건 지양하는 게 좋겠다고 발언을 하기도 했으나 사람들이 설리에게 원하는 건 그런 생각 깊은 모습이 아니라 예쁜 것만 믿고 막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스스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 설리는 자신의 본질과 가장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역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사랑했던 건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이었지 조울증을 앓고 있는 연약한 남자 유진박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똑똑하고 예쁘고 잘나면 사랑을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러면 뭐든 더 유리할 것 같고 뭐든 더 좋을 것 같고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오히려 권력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건 사랑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닌 사랑을 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으며 뭐든 허용될 것 같은 예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잘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한계와 분류가 명확히 주어져서 만일 일찌감치 세상과 타협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가면을 쓰고 거기서 사람들이 적절히 속여가며 돈을 버는 게 목적인 사람이라면 성공할 수 있겠지만 정말 사랑받는 게 목적인 사람이라면 당신은 말리는 멀루가 그랬듯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당신이 마릴린 몬로 증후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심과 사랑을 구분해야 합니다. 만인이 주는 사랑은 당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부일 뿐 진정 사랑해주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만인이 주는 사랑은 당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당신을 찾으려 하지 말고 스스로가 진정한 자신을 알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어느 누군가가 못 참겠다는 듯 당신을 향해 어떻게든 당신은 잘 알려진 잘난 점 말고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비난하고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굳이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진정한 자신을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주는 것은 단지 관심이고 관심은 살아가는 동안 잠시 동력으로 쓸 수 있는 것일 뿐 진정한 사랑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